봄이 되면 하동군 일원의 차밭에선 최고급 품질인 해차 수확이 한창인데요. 청명 이전에 찻잎을 따는 명전을 시작으로 고구전에 따는 우전, 새작 등의 순서로 찻잎을 땁니다. 최적의 기후 환경으로 뛰어난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하동 야생 해차 수확 현장으로 가봅니다. 꽃피는 마을 화계면, 산마다 연둣빛 새순이 돋아났습니다. 해차 채협 중인 양현만 씨 부부. 이 시기가 가장 바쁜 때입니다. 지리산과 섬진강에 인접한 화계면과 악양면 일대는 밤낮에 기온차가 크고 안개가 많아 차나무 재배에 최적의 환경을 갖췄는데요. 깊고 향긋한 차맛이 일품입니다. 부부는 봄볕에 깨어난 여린 새순을 한입 한입 골라 따는 손길에 정성을 담습니다. 아주 어리다 보니까 손에 힘이 들어가면 찻잎이 이제 짓물러져요. 그러면 차를 덮었을 때 색깔이 검게 탁하게 나오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런 아주 손톱으로 조심스럽게 따야 됩니다. 이른 아침에 수확한 찻잎은 작업실로 가져와 찻잎을 시들리는 위조 과정에 들어갑니다. 찻잎을 덮기 전 잎에 있는 수분을 충분히 말려주어야 찻잎이 타지 않습니다. 잎을 골고루 넓게 펴준 후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이때가 차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몇 시간을 어떻게 탐방하냐에 따라서 차의 맛이 수백 가지가 나와요. 7시간, 8시간 정도 그 사이쯤 되면은 아주 상쾌한 사과향이 나와요. 찻잎이 시들면 가마솥 온도를 270도에 정확히 맞춰 덮기 작업에 들어갑니다. 찻잎이 타지 않도록 빠른 손놀림으로 계속해서 덮어주는데요. 찻잎을 고르게 익히기 위해 맨손으로 작업합니다. 차가 어느 정도 덮음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육안으로 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 손으로 이 온도를 느끼면서 그다음에 차가 익는 정도를 손끝으로 지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덮은 찻잎은 한김 식힌 후 유념 작업을 해줍니다. 차에 있는 중요한 성분이 물에 잘 우러나도록 해 꼭 필요한 공정인데요. 이때도 찻잎이 찢어지지 않게 살살 달래 가듯 찻잎을 굴려주고 또 한 번의 덮음을 거쳐 건조에 들어갑니다. 과정을 여러 번 거듭하면 비로소 자연 그대로의 깊은 맛을 내는 차가 완성됩니다. 모든 제다 과정에서 차의 색과 향이 결정되기 때문에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특히 차를 만들고 나서 맛평가는 빼놓을 수 없는 일. 차 맛을 비교하며 연구합니다. 내가 만든 차가 어떤 맛을 낼지, 어떤 맛이 나오는지 이걸 내가 잘 알아야 소비자들한테 설명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저는 차를 만들고 나면 이렇게 품평을 한 번씩 해봅니다. 올해 만든 첫 차도 부부가 시음해보는데요. 이른 봄 여린 찻잎으로 만든 우전은 은은하고 순한 맛이나 해차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여깁니다. 아무래도 제가 따갖고 먹으니까 더 맛이 있죠. 깊이감은 있다 하나요? 더 훨씬 맛있죠. 야생차를 재배하며 재다하는 일은 결코 녹록지 않지만 보다 많은 이들에게 우리의 전통차를 널리 알리고 싶습니다. 여기는 무농약 지구로 선포를 했어요. 우리 하계에는 오직 친환경 농법으로 차를 만들고 있어요. 깨끗한 환경에서 만든 정말 맛있는 차 좀 많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하동의 봄은 차밭의 새싹과 해차를 만나는 기쁨이 있는 곳인데요. 차 재배 농민들의 올 곧은 노력과 열정이 담긴 전통차를 즐기며 입안에서 향긋한 봄을 느껴보는 건 어떨까요?